나 지금 좀 뭔가 에너지가 올라와서. 오. 아, 그러네, 그러네. 아, 아, 그러네, 그러네. 아, 했어, 했어. 나 한 번씩 풀어줘야 돼, 이렇게. 했어, 했어, 했어. 세 개 간다나? 한 번씩. 한 번씩. 한 번씩. 오케이, 오케이. 한 번씩 풀어줘야 되는. JYP. JYP 같은 경우에 이제 박진영 선배님 같은 경우에 미간에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쏠린 느낌으로 화품하기 전 표정으로. 맞아 맞아. 이거만이 박진영 이거만이에요. 제발 이거만이에요. 약간 미간 쪽에 에너지가 좀 많이 쏟으시는 모습. 이제 Y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예전에 저희 사장님이 예능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했던 저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. 이 가슴이 제일 중요한데요. 이런 걸 했었어요. 포인트는 맞아. 카메라 안 보고 항상 허공은 어딘가를 보세요. 어, 다시 양현석 다시 양현석 다시 양현석 다시 양현석.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가슴이 제일 중요하거든요. 저거는 완전히 통 이만한 바지 입고 해야 돼. 맞아 맞아. 아 대단하네. 맞아 맞아. 잘한다 잘한다. 이종은 잘해. 터지네요. 그 얘기 뭡니까? 빅뱅 버전의 뭐 릴리 릴리. 이제 저희 위너 이제 히트곡이 릴리 릴리라는 노래인데. 아 근데 좋더라고요. 빅뱅 버전. 어. 네, 빅뱅 선배님들이 부르시는. 아 이거 부르는 거구나. 네. 일단 원래 원곡 가사가 어디야 집이야 한 바쁨 나와봐. 그런데 이거 이제 빅뱅이 부르면 지용 형이 부르시는 거죠. 지용 형 일단 무대에서 항상 뭔가 불만에 가득 차 있으시고 화가 나서 뭔가 자꾸 누리번 누리번. 어디야? 어디야? 안 바쁜 나와봐. 약간 이런 식으로 자꾸 화가 나서 자꾸 내 셔츠가 마음에 안 든다는 듯이. 아? 대성이 형 부르면. 아 대성이 형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뭔가 표정에서부터 나오는 에너지가 있잖아요. 굉장히 락 성향의 보컬리스트세요. 아야! 아야! 저기야! 아야! 되게 굉장히 옥타브가 높으시고. 아, 승리돼요, 승리? 승리? 승리 형 같은 경우는 살짝 뭔가. 승리 승리 것 같은데. 스트롱 베이비처럼. 약간 셔츠를 이렇게 잘 잡아주셔야 돼요. 어디야? 저기야. 아, 잘한다. 이런 느낌. 탑으로 어떻게 돼? 탑, 탑. 탑 형 일부러 준비 안 했어요.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아~ 이제 마지막으로 군대에서 군복무 열심히 하고 계시는 영배형 같은 경우에는 아, 그래. 영배, 영배. 굉장히 소울풀하게. 어디야? 이거 계속 고개 휘저어 주셔야 돼요. 어디야? 집이야? 한 바쁜. Say yeah! 양현석한테 양현석? 양현석. 저 같은 경우에는요. 가슴이 제일 중요하거든요. 어디야?